윤필지 장사거든요. 네, 그러나 뭐 윤필지 장사는 뭐 기록이 말해주듯이 3년 연속 지금 장사에 등극하고 있는 예. 최단신이라도 모래판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보여줄 줄 아는 장사가 윤필지 장사입니다. 태백급의 최강자 중에 한 명이 정사빠 윤필지 장사고요. 자, 박상욱 선수는 홍사빠를 메고 이제 4강에 도전하는 자,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자, 조금 높아 보이는 벽이긴 해요. 윤필지 벽이. 자, 그러나 본인이 새롭게 일단은 지금까지는 적다고 불편 불만 있는데 본인보다 더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예. 뭐 좋은 결과가 그렇죠. 기대됩니다. 예, 바로 한 달 전에 음성 대회에서 우승했던 윤필재 장사의 포스터가 경기장에 휘날리고 있는데. 아, 자신감이 넘쳐요. 늘 윤필지 장사. 윤필지 장사가 2차 대회는 1차 대회 때 우리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예. 허벅지에 타박상을 조금 입으면서 2차 대회 영월 대회 출전하지 않고 예. 이제 부상을 완쾌를 시켜서 이번 3차 대회 출전해서 또 역시 예. 8강까지 진출한 윤필지 장사. 그리고 증평군청의 박상욱 선수. 아, 올해 이제 민속 대회는 아닙니다만 증평 시름 대회에서는 준우승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죠. 일반 대한 시름 대회가 주최한 대회에서는 이제 결승까지 진출했던 그렇기 예.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이 민속 대회와도 8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윤필재와 박상욱의 8강전 대결 첫 판 시작됐습니다. 와, 박상욱. 자, 밀어치기를 시도하는 윤필재. 윤필재 성공 시킵니다. 자, 윤필재 선수가 재밌게 수정이 적으면서도 중심을 아주 딱 모래판에 깊게 맞고 예. 들어오는 박상욱 선수 빗장거리의 주특기 때문에 빗장거리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허리 사파라 잘 당겨붙이면서 들어오는 선수를 그대로 중심을 오른쪽으로 당겨붙여서 예. 밀어치기로 제압하는 윤필재 장사입니다. 지금도 이 홍사파 박상욱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는데 그렇죠. 빗장거리를 시도했지만 이제 안 흔들리네요. 그 꼼짝 달싸가지 않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상대방 발이 떨어져야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죠. 작은 거인 윤필재는 전혀 미등도 하지 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좀 보세요. 그렇죠. 저기서 나오는 힘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윤필재 장사도 뭐 어제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만 예.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가 경기장 본부석에 있는 모습도 보이고 예. 아주 효자로 소문나 있습니다. 특히 윤필재 선수 하면 기억나는 게 부친이 아들 필재가 장사되기 전까지는 면도를 안 하겠다. 수염을 깎지 않겠다. 이런 예, 적이 있었죠. 수염을 하다가 2017년 추석 장사부터 이제 면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씨름 선수들이 정말 효자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해야 아, 효자지. 예.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 볼 수도 없죠. 그럼요. 자, 우리 또 윤필 장사가 오늘 아마 오늘은 상급다면은 또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예. 승어이가 동화가 있지만은 아마 예. 아버지 윤영재 아버지께 8강전 먼저 갖다 드리고 아마 본인이 받아갈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증평군청의 박상욱 선수 홍사빠. 그 연승철 감독 얘기로는 스스로 훈련도 참 열심히 벌어져 있는 감독인데 아주 그 성실한 선수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선수를 지도하다 보면 사실은 좀 훈련을 게으르게 하는 선수가 있고 놓아두어도 알아서 하는 선수인데 오히려 또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하면은 연습을 오바가 될까 싶어서 털을 말려요. 그렇죠.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종류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예, 또 조금 전에는 의성군청의 배용수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자, 자 그렇게 성실한 박상욱 선수인데요. 바로 이제 이 장사 대회에서는 이런 여러 장사들을 이겨내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이런 고비를 몇 고비를 넘겨야만이 그렇죠. 윤필지 장사같이 최단신 168cm의 단신이지만은 예. 3년 연속 장사에 등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판은 윤필지 장사의 승리. 두 번째 판입니다. 자, 일단 홍사빠 박상욱 선수가 시작 전부터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판. 두째 판 시작. 윤필재 윤필재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요?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박상욱 빗장거리 윤필재 정말 뭐 최단신인 선수가 들어서 빗장거리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아 뭐 역시 고수야.